자, 우리 오우리 펀바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따, 뭔, 처음부터 콘돔이 찢어졌네. 딱, 중국산인가 봐, 이게 찢어졌네. 얼마나, 에? 중국산 맞아요? 아, 중국산은 괜찮아? 그, 멋이 좋아요? 아, 중국산이 최고야? 아, 베트남산이야? 아유, 세상 고생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는 이게 아무 그냥 쉽게 보일지 몰라도 한번 해봐봐. 이게 힘들거든. 남한테 웃음을 주고 재롱 떤다는 것이 힘들고, 우리 엄마들은 우리 오신 분들 있잖아. 집에 우리 요즘에는 아들내미 딸내미 나도요. 아들내미 딸내미가 우리 엄마들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돈만 뜯어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재롱 안 뜹니다.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아니 그나저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집 구석에 언제 가요? 물어보게. 한참에다가 토끼면 나만 뭐 빠질게. 그 집에 단체로 오신 분 집에 몇 시에 가요? 한번 물어볼게. 이쪽 분들은 집에 갈 시간이 아직 충분한데, 그 뒤에 계신 분들은 혹시 멀리서 오신 분 한번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 예? 안산? 안산 여기서 얼마 걸려? 2시간? 아이고 별로 안 멀구만. 더 멀리 오신 분 있어.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어. 부산? 아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야. 부산에서 뭔 용평한테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하여튼 진짜 음악을 좋아하시고 흥을 아시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시간이 남는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잘한다고 소문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뭐 드릴 건 없는데 어쩔까. 아이고 내가 인물을 몰라보고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어요. 이놈이 아니고 회장님이시네. 아이고 참말로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 건데 참 진짜 사회생활 잘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좀 괜찮으면 저질라도 한번 빨라고 할 것인데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빨지도 못하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어떤 거 따로 있어요? 빨대 따로 있어요. 아, 빨대 따로 있다고? 아니 평생 빨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빨라 그래 멍청아. 누가 평생 준다 그러냐. 아니 그럼 사장님이 참 그래도 우리 각시가 참말로 좋으시겠어. 딴 여가 딴 요즘 딴 것들은 먹고 살면서 바람피는 사장님은 준다도 안 먹네. 혹시 여기 밑에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장 안 났어? 고장 난 벽시계는 꼭 주었는데 사장님 거시기는 세파이프 대신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주말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우리 각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웃으시라고. 사람이요 요즘 아무리 자기가 돈을 잘 벌고 집안이 우환이 없어도 그래도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이 오래 살라고 뭘 먹어요? 병원 가면 주사도 맞아. 에? 사람이 막 오래 살라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보약을 먹든 뭐 산삼을 먹든 뭐 양양을 먹든 내 몸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부질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마음 편해. 팔면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웃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웃고 살면 집구석에 우환이 없어. 월요일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순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젖이 보일 때까지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날은 톡톡 튀기면서 웃고 오늘 주말은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면 집구석에 우환이 사라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니캉 내캉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러놓고 달콤한 사랑 노름에 이내 마음을 울려놓고 뜬금없이 해지자니 귀신 날아가는 소리인가 타그라니마 몹쓸리마 추억도 미련도 가져가라 당신 아니면 못 살소가 쓰리고 아픈 이내 심정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아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수목이디 말이 정답일세 이제는 사랑을 하지 않을래 술 한잔에 노래나 불러 아픈 마음을 달래어볼까 알시구나 지화자 좋네 군대 흔들면서 놀아보세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여보시오 선상님들 인연 말씀 좀 들어보소. 다 큰 어른들 싸운다고 어린 아이들 중몰송가 교통사고로 매일 가고 강도에게 맞아가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물가 올라 기막히고 자식 교육은 막연하다. 평생 직장을 나가라 하니 우리네 설곳은 어디인가 정착할 곳이 어디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봅시다. 자식은 부모님의 공경을 하고 제자하는 스승님을 존경을 하고 부부지간의 끝을 모아서 알콩달콩 잘 박아주세. 어리여기요 신 여러분들 1년 365일 집안에 아무 탈 없고 항상 여러분들 안과 두루두루 평온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즐겁게 재미나게 놀다가 가실 때는 기쁨 가득 안고 가시기를. 여기 있는 그지 홍깍지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남유 호랑교 전 알라신 전으로 우리 또 용왕님 전으로 산신령 전으로 무릎 꿇고 빌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박수 쓰신 분들만 그렇게 오래 사시셔. 박수 안 뭘 자꾸 돈을 줘. 한 목에 탁 줘불고 말지 그냥. 역시 우리 사장님은 물 사람을 밀당을 할 줄 아네. 예, 참 우리 각시가 좋겠네. 너 딱 했다 너 딱 했다 참 좋네. 자 그래서 자 일단 짠 우리 각선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해서 부른다보다도 여러분께 흥을 돋구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요런 노래는요 여러분 더 잘하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는 잘한다고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노래로 흥을 돋구니까 혹시나 제가 노래할 때 뭐 노래를 잘 못하거나 잘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몸을 약간 움직이고 같이 재밌게 놀면 그다 보면 행복해. 뭔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이고 얼굴도 시커매갖고 참말로. 아이고 신도 좋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장 났나 반응이 없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돈 없지? 돈도 없는 게 아팠고 지랄이네. 아 있다? 아유 못 받네. 아 그냥 해본 소리인데 뭐 지갑에 돈 왜다 돈 엉망이 맞네. 사람을 잘못 찍어갖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 탄 번 빠시오. 저 탄 번 빠. 이놈이 굶은 놈이 진짜 빨고 지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뭔 이렇게 큰 돈을 줘.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에? 미운 사람? 너는 못 하냐 가운데 있어. 돈 정도 쳐다보냐 못 하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 우리 딸내미도 왔네. 안녕. 몇 살이야? 5살? 혹시 남자친구 있냐? 없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같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제일 팔자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신비한 사랑으로 쇼크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노시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팁을 주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돈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호응해 주는 게 좋아요. 저 돈 많아요. 제가 돈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벌써 옷이 딱 기가 막히잖아. 이런 옷 입은 적은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한 재산이 10억이 넘어. 내가 이런 년이야. 10억을 돈 벌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만났다가 12번 이혼할게. 유자료가 10억 나오더만.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이 20억 채워가지고 20억 만든 것이 소원이네. 한번 걸리면 뒤져. 나한테 걸려갖고 껄딱껄딱 걸리면 바로 뒤져. 이런 바로 날라가. 자 그래서 자 신비한 사람으로 첫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역시 주말에 오신 분이 음악 또 한두 달에 빠졌네. 영병 안에 참걸로 다른 동네가 희한한 동네네. 딴 데는 노래 부르면 3명 오는데 이 동네는 노래 부르면 10명 토끼 보네. 희한한 동네. 또 이상한 동네네. 딴 데는 노래 부르면 오고 노는데 영병을 슬슬 쪼불러면 동네가 다 토끼 부러 뭔 이래가 공연이 되겠냐고. 가지마 가지마 이제 저기 지금 앉아 계세요. 나 아무것도 안 팔라니까. 그러고 오리 분바 이렇게 파는 것도 살살 팔아. 대놓고 팔면 되겠냐? 파는 듯이 안 파는 듯이 멍청아. 요즘 너만 파면 토끼 알았지? 살살 팔아. 살살. 그리고 안 팔리면 뭐 주먹으로 안 팔리면 죽어본다 그래고 시시박하고 그래. 안 그러면 여 절대 안 파니까. 자 그러면 한 것만 더 할게요. 자 목이 아직 덜 풀렸네. 예. 자 그 다음 노래가 뭐예요? 예? 자 요즘에 신곡이 있어. 우리 서지호 씨 노래 남미가란 노래 있어요. 남미가.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를 처음 볼지 몰라도 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으면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저를 그냥 모르는 그 생판 모르는 품바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는 언니, 아는 동생, 아는 오빠, 아는 삼촌, 아는 아빠, 아는 고모부 이렇게 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사대가 맞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 하면 재미가 없어. 각설의 타령도 이거 하면은 따로따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가족적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서주혜가 노는 불 남빙하라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디스코로 주세요. 1회 3번 노래에서 디스코로 불러갈까?
아, 저보다 뭐 여기 우리 그 무용 잘하시는 우리 이쁜 각 씨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참, 딱 치는 거 보니까 생리 오래 가겠네. 한 25년, 20년 도 끝도 없겠네. 사람이 몸이 움직이면 이게 아픈 데가 없거든. 우리가 괜히 운동합니까? 사람 살면서 우리가 괜히 운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아프게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이고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고 절이고 주말에 가잖아요. 그것이 꼭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 남한테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해서 남한테 이렇게 배품을 주고 살면 우리가 그 몸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살면서 나쁜 짓 하고 남한테 등쳐먹고 살고 그러면 악마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차요, 차. 아, 예! 뭐지? 돈이 그쪽에서 나오네? 잠깐만, 돼지. 와, 나 참말로 돼지 같네. 뭐 팁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조심해 가십시오. 안전 운전하세요. 예. 야, 나 각설이 생활나 58년 만에 차에서 뒷받은 거 물을 타려고 처음이네. 아유, 세상에. 에휴, 감사합니다. 어이구, 나 이 돈보다 저 자동차를 줘버리지, 그냥 자동차. 난 차가 좋은데. 아유, 얼마나 고맙냐, 사람이. 된 사람이야. 딱 보니까 저것들 불륜이네, 불륜. 앞에 타고 뒤에 타고 떨어지는 게 다 불륜이. 우리 여기 어사항에 계신 분들은 매너가 좋네. 매너가 참 좋아.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아, 저것 때문에 대사를 다 까먹었네. 또 팁 주는 바람에 대사를 다 까먹. 어디까지 내가 시부렀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절이고 교회고 우리 가는 것 좋지만 착하게 행동하면, 예, 이렇게 좀 다 마음이 편해서 내가 안 돼도 자식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베풀어야 돼.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그 기사 공덕하였느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서, 예? 예? 의복 공덕하였느냐? 우리 엄마가 심심할 때 그지가 재롱 떨어서, 어? 즐거움에 공덕을 하였느냐? 엄마, 예?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서 급수 공덕하였느냐?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세상에. 엄마, 혹시 아버지 계시, 아버지? 없으면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시오. 총각이거든. 둘 중에 시커먼 놈이 둘이나 골라봐. 엄마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요. 그냥 요즘에는 연하들 인기가 많아서 엄마 외로운 게. 자, 한번 해보시고. 엄마들한테 돈 주고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닙니다. 예,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자, 한 곡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 뭐예요? 미운 사람. 아, 그러면, 아, 미운 사람. 아, 미운 사람 먼저 있어요. 우리 저기, 알콩님이 좋아하시는. 알콩님, 그, 미운 사람 디스코로 해드릴까요? 원곡, 우리, 다람쥐님 원곡으로 해드릴까요? 디스코. 디스코로? 어, 디스코로 해도 디스코. 미운 사람 디스코로, 그, 두 번만 내려서 디스코 하나 하고, 이? 자,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이? 예. 우리 엄마들은 자주 오셔야 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게 이런, 항에 오셔가고, 노래도 들으시고 하면, 훨씬 더, 삶의 의욕이 생겨서 오래 살아, 치매도 안 걸리고, 이? 우리 엄마들 오신 분들은, 예, 항상 팡에 오셔서 아들내미 딸내미랑 같이 오셔서 재밌게 노시고. 자, 미운 사람 디저코로 하나 출발합니다. 차렷 정리.
자, 그러면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실찬아만 부르고 해도 흥이 안 나. 그치, 어머니? 네. 예. 어머니는 제 말 잘 들리세요, 어머니? 엄마 잘 들려요? 아, 들려? 엄마 잘 보이지? 예, 엄마 재밌게 놀아잉?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너무 요즘 노래 부르니까 엄마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저거 하나 해줄게. 시계바늘, 아미세, 시방세, 십세, 그거 다 해줄게요. 예? 자, 그거 하나 할게. 제 옛날 노래인데, 그거 한번 할게요. 엄마, 이제 한번, 나이가 드신 분들 요즘 가요를 부르면 몰라. 뭔 노래인지, 그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수준에 맞춰갖고 내가 해드릴게. 우리 어머니가 엄마 또래야. 그리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를 이제 키워서, 고생해서 키웠더만, 내가 이 품바를 엄마, 이 품바도 지금 괜찮거든. 근데 옛날 엄마들은 이거 한번 딴따라랑 치해가지고 안 좋아해. 가슴 아프다고 하는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 뭘 해서 요즘에 사기 안 치고 도둑질하고 안 하고 먹고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엄마, 옛날 엄마들은요, 이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품바 하는 걸 영상을 안 보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직업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메들리 세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차렷, 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예헤 좋다. 좀 돌려주세요.
앵콜 안 해도 뒤에 나올 여유 없어 지금. 내가 한 2시간 해야 돼. 앵콜 안 해도 다 내가 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님, 우리 영자님, 말자님, 생사님, 예, 그 다음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노래 한번 더 할게요. 흥이 좀 날라니까 신나고 예, 아유 참 흥이 많으시네요. 예, 이렇게 춤추고 가다 보면 오늘 저녁에 갈 때 기분 좋을 겁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 노래 뭐죠? 자, 그럼 신나게 한 번 더 갑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일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연병한다고 해도 우리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지금 약을 맞아갖고 이제 좀 있으면 11월달 되면 다 풀립니다. 예, 장사하신 분들,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모든 분 다 어렵고 하는데 이 노래 들으시고 하여튼 내일은 해가 뜨고 우리 엄마, 엄마도 하여튼 지금 엄마 어디 아프? 다리 지팡이 치는 거 보니까 엄마 어디 아프요 엄마? 어디 아파? 아, 괜찮아요 엄마? 내가 엄마 반의사네 반의사. 엄마 어디 아프? 다리가 아프요 엄마? 언니 다리가 아파? 어 다리 아파 엄마 집구석에 있으면 되네. 그러면 괜찮으시네. 내가 의사라니까 반의사라니까 나만 믿어. 그러면 금방 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아프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차 사업하시는 분들 건강하시라고 내일은 해가 내일 다시 해가 뜬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갑니다. 네, 지금 같이 내일 다시 해가 뜬다. 에헤.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좋으니까 예.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노래 못한다는 것들은 집구석에 꿈자리 같은 생각할 것이고 니들 나와서 한번 해봐 얼마 쪽팔린지 알지. 노래방이랑 틀려. 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요. 우리도 가수예요. 가수 다 가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땅바닥이요. 땅바닥 내려가면 그지, 올라가면 가수, 그지 가수. 가수라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뭐 뉴스를 봐보세요. 맨 물가 오른다, 선거 테레토니만 하고 코로나 연병만 하고 웃을 일이 없잖아.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들 재롱 떨어지고 이렇게 뭐 재밌게 해주는 거는 품밥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차피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돈보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진짜 이게 우리가 이 손, 우리 엄마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박수 치면 좀 있으면 엄마 생리 터져갖고 영감 만납니다. 내가 농담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저기 당진 엄마의 당진 알죠? 당진 외국마을에서 제가 4개월 공연을 했거든. 엄마가 매일 오셔.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해. 엄마 한 80판 넘으셨어 어머니? 어? 아니 실실 웃어. 엄마 내가 마음에 드요? 실실 웃어. 80 한 7 먹은 엄마가 매일 와. 박수 맨날 쳐갖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여기 오는데. 아이고 각서라 고맙다고. 내가 엄지 무시 고마워 이렇게 물어본 게 네가 웃겨줘갖고 박수 치다 보니까 얼마 엊그저께 민생아 나와가지고 영감 만났고 지금 제탕으로 한번 사주고 있다고 난리네 지금. 엄마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번에도 한 곡 더 할게. 자 노래가 뭐예요? 창부 타냐. 우리 엄마를 창부 타냐. 오늘 한테 너무 좋은 말씀. 아이고 오빠는 직구석 가지 말고 나랑 놉시다 하루 종일. 내일도 못 가게 어디 저 밧줄을 묶어 놔서 오토방 먹게 다음 주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 있으니까 엄마 야 엄마 창고 타령 하네. 이거 말고 징조 징지 뒤에 징. 자 엄마 창고 타령. 엄마 창고 타령. 예 가요는 다 잘해. 누가 잘하니까 우리 엄마 이제 오래 살고 예, 하여튼 아니 내가 장난치는 걸 엄마가 이해하시죠. 예,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장난치지.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나 장난 안 쳐요. 그럼요. 딱 보세요. 엄마도 인간성이 좋고 인물 좋고 다 인물 좋잖아. 이렇게 시커먼 놈은 말 안 해. 잘못하면 뒤지게 맞어. 더 제가 반말도 너 이해할래? 이해해? 하이 모자란 놈이 이제 그만 사람 봐서 건드려야 잘못 만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가 예, 다 살면서 전부 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 없잖아. 그래서 일단 부모님한테 효도하셔야 돼요. 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이 살면서 지나가면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 있을 때 잘할 걸, 돈도 그때 잘할 걸 후회가 돼. 어쩔 수 없어. 사람이 후회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하여튼 자식한테 너무 그거 영매지 말고 엄마 돈 있거든 엄마 아끼지 마시오. 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 쓰라고 있는 게 돈입니다. 죽을 때 남자고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목으로 가네. 남자는 죽을 때 뭘 가져가? 도세지 하나, 계란 하나 딱 가져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이즈가 바뀌어. 뭘로 바꿔? 번데기랑 메추리알 하나 딱 바뀌고. 여자는 썩은 조개 달라 가져가네. 가져가는 것이죠. 죽을 때 있는 소위가 주머니가 없잖아. 왜냐면 빈 털털로 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여튼 돈도 말고 돈도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장부 타령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장부 타령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할 수 있어요. 집에 갈 차비는 놔두고 가셔야지. 이게 딱 한 달 됐고 난 또 와야 되는데. 예? 돈 많으세요? 딱 내 스타일인데? 지금 집어? 어? 난 저렇게 제 돈 뭐 좋아. 너 딱 뺐다, 너 딱 뺐다. 예? 화장이 잘 먹었어. 이거 비싼 거야, 비싼 거. 아유, 진짜. 아미 다 볼. 남의 입에 신경 말고 네 거나 신경 써라. 아이고, 배고파게 쉬운 압니다.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아유 꼬라지는 나보다 더 없어 보이고만 돈 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아니 그나저나 엄마 사이즈 맞는 놈 나왔다. 저놈 어때 저놈. 엄마 길을 한번 돌아보시오. 엄마 좀 봐봐봐. 한번 봐봐봐. 엄마가 고장 날까 내라보다. 아이 생각이 없다. 엄마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어. 예, 사랑은 멀리 찾지 마라. 그럼 나이 먹어도 요즘은요 다 돼요. 옛날에는 나이 먹어갖고 허리 아프잖아.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허리 아프면 다 나서 그러. 그리고 연애할 때 물 안 나오면 뭐 집어넣으면 물 나오고 난리야 난리. 남자 안 되잖아. 비약으로 먹으면 눈깔 빨개지고 이것도 빨개지고 다 서로 난리야 지금. 시대가 좋아져갖고 안 되는 것이 없어.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123살이야 봐봐 젊어 보이잖아. 맨날 약 먹고 뭐 맞고 하니까 탱탱해졌어. 엄마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 것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해야 그 다음에? 예? 아 이번에는 저거 할게요. 손님 온다. 요즘 자영업자가 힘들어. 그치? 코로나 때문에 이제 11월 1일부터는요 이제 12시까지 영업을 한답니다. 좋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에 돈 받는 우리도 공연 12시까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말 휴일은 쉬어. 좀 쉬어.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해. 5일 근무. 원래 수목만 하고 금토일은 쉬어. 주 5일 근무. 어? 직장은 다 5일 근무 되고 여장 전하고 매일 5일 근무를 하면 안 돼. 예? 퇴직금 내가 줄게. 퇴직금. 퇴직금 주면 되지. 그럼. 퇴직금은 아, 퇴직금이 없구나. 아, 안타깝네. 그러면 여기 퇴직금 없는 대신 이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꼬셔갖고 잡아드리면 퇴직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손님 온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도 내가 잘 돼야지 돈을 씁니다. 다 그죠? 근데 우리 개인이 돈이 많이 써야 돈을 쓰고 그리고 돈을 돌아 많이 힘들고 하면 사람들 돈을 못 벌어 쓴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직장인이세요? 딱 보니까 직장 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노가다. 노가다 실장이냐? 어? 방장이야. 아 그럼 잘 나가 방장이 높거든. 나 말 한 번 더 주면 안 돼? 방장이니까 말 한 번 더 줘라. 어, 방장이니까 내가 쫄다 갔으면 돈 안 돼. 방장이니까 말 한 번 더 줘도 괜찮아. 그래 멍청아 괜히 방장 말하고 돈 뺏기잖아. 고마워. 아, 나 말 한 번 주면 돼. 어? 2만 원 받아. 받으려고 그래? 이 운동하고 지금
저 사람도 아니고 좋다가 받는 게 어딨냐 어디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요것도 먹고 돈 주고도 좋다가 뺏어 오지 고마워 아, 고마워 에? 고마워 어? 뭐? 수표도 있어요 수표? 아, 그러지 마 나랑 한번 하고 그거 나한번 주면 안 돼? 나랑 한번 하고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바로 도쿄 보내 큰일 났네 오빠 돈 달라고 안 할게 일로 와 괜찮아 어. 아 돈 달라고 안 할게 내가 뭐 돈 어? 어 갔다 온다고? 어 너 안 갔다 오면 털 다 뽑아온다 잘 봐봐 오늘 안 오면 잘 봐봐 자 그래서 손님 온다는 노래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라고 손님 온다는 노래로 한 곡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오신 분들 모두 다 대박 나시라고 손님 온다 출발합니다 렛츠 고 가자 손님 온다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손님 대박 나시고 돈 잘 버실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다 이제 11월 1일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자 앵콜이 없어도 한 곡 더 찌끄러 보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뭐예요? 에? 어떤데? 어서 말을 해. 자 메들리 우리가 이제 아까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또 그 시대에 맞춰갖고 우리 7080 노래 한 세 곡 합시다. 어서 말을 해. 그 다음에 그대요. 그 다음에 뭐더라? 내 사랑을 보 이렇게 세고 예, 7080 노래로 예, 우리 언니랑 나랑 비슷할 겁니다 우리 언니도 예, 아유 세 명 다 다 키가 딱 맞네 중간 지 큰 거 짧은 거 여러 가지 아, 키 크고 좋겠다 야 아우 나도 키 크만 쓰면 쓰던데 그냥 뭘 먹길래 키가 클까 예?
언니도 평균 사이즈 저것이 큰 거야. 언니가 평균 사이즈지. 우리 언니가 사이즈가 딱 좋은 거래. 뭐, 아유, 뭐, 그냥. 아니, 바로 나. 아유, 안 줘도 되는데. 색깔이. 괜찮아, 이거 줘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유, 이거 가지고 가셔야지. 가지고 가셔야지. 가지고 가. 어. 키클만 하네, 키클만 해. 박수 한번 쳐주셔. 아유, 아이고, 잘못 그랬다가 지금 많이 더 뺏겼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고마워요. 아유, 머리가 참 잘 나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제가 뭐 돈을 바라진 않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 언니가 제일 이쁘네, 제일 이뻐. 예. 언니나 만 원만 더 주면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 돈에 한 장 한 장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7080. 우리가 살면서 노래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 각설이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저렇게 또 쬐깐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 엄마도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거 있잖아요. 있으면 제가 또 동요도 해줍니다. 우리 각설이 최초로 제가 동요도 해요. 예, 그러니까 좀 계시고. 예, 옛날에는 각설이 품발을 가족들이 보면, 나 막 이상한 말만 한다고 못 보게 했는데, 지금은 봐도 돼. 괜찮아. 요즘에 봐도, 예, 뭐 요즘에는 한 가지만 잘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공부를, 옛날에는 공부를 못 하거나 게임만 하면 엄마들이, 아버님들이 막 이 새끼야 너 못 하려고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게임만 잘해도 프로 게이머 돼서 먹고 살아. 그리고 공부를 못 해도 한 가지만 꾸준하게 파다 보면 다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직업에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저희 같은 사람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자, 어서하기는요, 우리 찰떡서린 공연자, 예, 우리 한간의 품바와 함께 매주 주말 휴일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이 가까우신 분들 답답하시거나 좀 깝깝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바닷가에 오셔서 바닷가 경치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서 말해, 예, 요거 7080 노래로 한 몇 곡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어깨만 약간 움직여, 이렇게. 사람이 몸 전부 팔이고 손이고 다 이유가 달린 거예요. 예, 움직이다 보면, 예, 흥이 좀 나고, 예, 좀 즐거움, 좀 재밌다 보면 나도 즐겁게 노는 거니까. 자, 메들리 한 세 곡 부를 겁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
감사하네요. 이렇게 제가 모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더운데? 날씨가 덥다, 오늘. 밤 되니까요, 어저께도 어상에, 어? 야, 니들은 장구 치고 돈 금방 보네. 진짜, 하여튼. 아, 신나게 쳤어, 맞아, 맞아. 어? 땀 흘렸어? 나는 밑에가 축축하다, 염려가 지금. 어, 밑에가 지금. 어? 어디 가요? 아, 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인물이 너무 좋으신데. 오빠! 오빠! 오빠, 나도 여자야, 오빠! 오빠! 아, 나 팬츠 맞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뭐, 옷이나 뭐, 누구든지, 뭐, 어떤 팬이든지, 어떤지 몰라도 같이 노는 것이 같이 마당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노래가 뭐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옛날 노래인데, 우리 언니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어떤 거냐면, 솔리드 노래 아세요? 솔리드? 알아요? 딱 나이대가 40, 50대 되면 아실 거예요. 솔리드 천생연분. 예. 우리 언니는 딱 보니까 한 서른, 한 후반? 50?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결혼했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아, 신랑은 쪽팔리니까 뒤로 가 있네. 아, 그리고 같이, 한 가족이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예? 다 가족이야. 야, 또 훌륭한 가족이네. 아, 우리 저 사모님이 그거 사모님이신가 봐. 뭐, 아, 아유. 아이고 참 두 분을 딱 보니까 신랑이 아깝네. 신랑이 너무 잘해봤다. 야, 신랑이 아깝다. 야, 인상이 저렇게 좋고 나는 처음에 연예인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 오빠랑 이렇게 언니 둘이 있어. 셋이는 어떤 사이예요? 모르는 이것도 잔머리 굴래. 전화 걸려서 아프게 부부 같은데 이런 병 전화 걸려고 참. 야, 아까 니들 머리 좋네. 우리 언니랑 이렇게 둘이 짝이잖아, 멍청한데. 보면 알아. 아, 돈 날라면 안 할게. 부부 아니야, 맞아. 아, 아이고, 너는 가운데 못 알겠냐, 진짜. 아, 저쪽에 있어? 니들은 부부고 이것들은 불륜이다. 떨어져 있는데 부부고, 그때는 불륜이 모르지. 자, 아, 돈 안 줘도 돼. 내가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아무나 절만 못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장난치고 우리 까부는 거는 그래도 잘 되시라고. 각설이가 재롱 끌고 하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나저나 우리 오빠는 뭔 노래 좋아요? 5만원 줬는데 그래도 하나 해줘야지. 안 먹거나. 너는 아무거나 주워 먹냐.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오빠랑 언니 그 나이를 보니까 7080 노래가 좋아해서 솔리 노래 하나 하고 슈퍼맨 알아, 슈퍼맨? 놀아줘.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따뜻을 입고 안 입었네요. 이거 있잖아. 15만큼. 또 두 곡 할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어. 솔리드 노래 디스크로 주고 뒤에 넘겨보면 슈퍼맨 있을 거야. 두 곡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놀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뭐 우리가 뭐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니까 같이 놀고 재밌다가 그냥 가시면 돼. 그리고 돈 팁도 안 줘도 괜찮아. 뭐 부담 같지만 그냥 편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요? 경기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이거 안 줘도 괜찮은데 뭘 또 챙겨주셔갖고 아니 그냥 한번 사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엇이 앵콜이요? 안 그래도 나 또 해 또 할 거야. 앵콜 아니도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장구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이, 네 고농 주시고요. 뭐 다 때려 부수고 지랄이요. 살 잘해 살 기분 나빠도 1-7번 1-7번 예. 현마을 선생님 알아주세요.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움직이니까 아따가 온몸이 땀이네. 내가 이렇게 땀이 많으니까 남자들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나는데 안 보이는데 얼마나 땀이 많을 거야. 여자는 물이 많아야 돼. 예? 웃으라고? 냅둬, 냅둬. 예? 벗지 마세요. 여자가 벗으면 안 돼. 한 번이나 벗으면 죽었어. 덥기는 덥네. 할 때만 벗으면 안 될까? 안 돼? 이게 길어서 이게 걸릴 것 같아. 어? 이거 할 때만 벗었다, 할 때만. 왜냐면 이게 길어서 이게 걸려. 예? 할 때만. 여기 밀었어요? 예? 여기 밀었냐? 그러면 밀었죠. 저는 제모한 년이에요. 저는요, 제모, 그, 제모 말고, 레이저로 하는 제모를 뭐라 그래요? 레이저로 하는 제모를 뭐라 그래요? 레이저로. 에? 그 말고, 좀 어려운 영어로 이제 두 글자. 왁싱. 멍청한 것들, 왁싱, 멍청한 것들아. 대학교도 안 나온 것들이 연비가고. 왁싱! 왁싱! 내가 왁싱 하는 년이야, 왁싱. 한 판 봐줘봐, 봐줘봐. 여기 봐봐봐.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벗으니까 시원하네. 아우 벗으니까 시원하네. 아우 밑에도 벗어야겠다. 시원한데. 나 성질나면 다 벗고 해야지.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아, 장구를 하나 쳤게요. 예 우리가 북장구 치는 이유고 우리가 원래 무속인 원래 있잖아요. 무당들 무속하시는 분이랑 저희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북장구 치고 이렇게 값을 타령을 한 이유가 이렇게 심풀이가 있으면 몸이 아파. 그렇게 또 떠돌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되라고 빌어주는 무당 팔자. 우리가 어떤 팔자? 각설이는 무당 팔자. 역마살 팔자, 지랄 팔자를 타고난 것이 분바예요. 근데 보면 다 맞춥니다. 제가 보면 눈만 뻑뻑 하면 짚고 속에 숟가락 몇 개 있는가 저것이 바람을 피는 년인지 안 피는 다로 내가 걸리면 뒤진다니까. 맞춰볼까? 저기 우리 검은 마스크 좀 오빠. 어? 아니다. 저 뒤에 서 있는 파마한 오빠. 저분이랑 힌티 둘이 부부지. 맞아 안 맞아? 바로 맞춰 내가 어, 다 맞춰. 우리 언니 시집 갔지? 바로 맞춰. 서울에서 왔지? 안성에서 왔지? 안성에서 왔지? 고향이 전북이지? 집구석이 예산이지? 다 맞춰. 우리 거기 그 시커먼 오빠 이거 뒤졌지?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썼어 뒤졌어 빨리 말해. 맞아 자랑이라 끄떡끄떡 그래 연병. 다 맞춰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니까 내가. 예 우리 다 밥 못하니까 잘못 걸면 우리가 농담하는 게 다 뼈가 있어 뼈가.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저 오빠는 아직 안 죽었어. 왜냐면 자기가 죽은 사람은 죽었단 말을 안 해. 아직도 술 말해. 딱 본 게 일주일에 세 번을 하겠더라. 딱 본 게 답이 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밤 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심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잡시고 우리 저희 기운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여튼 동쪽으로 가시면 재수 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무병 창수하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소원 성취하시고 북쪽으로 가시거든 여러분들 가정이 만구복도 가시라고 우리가 노래도 예 우리 여기 바닷가니까 성말 선생님으로 해서 요거 장구 한번 쳐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을 참 빠릅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잖아. 우리 2022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 맞이자면서 우리 용가족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로 장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잘 해야 돼. 오빠 치고 차려. 잠깐만 이거 마이크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어요? 예, 이거 하나 걸어주셨네? 어저께 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안 거니까. 예? 예, 전 예쁜지 압니다. 예, 하도 이쁘다 그래요, 저는. 예. 예 잠깐 걸어주시네. 예, 밑에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또 돈을 주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세요. 내일도 합니다. 내일도. 예. 내일 너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다 토끼 물건지. 아유 고마워. 매너가 있으시네. 갈 때 돈 주고 가시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예. 이거 좀 치워놓고. 자 그러면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좀 더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그 뒤 뒷면에 보시면 그 옆집 누나 노래가 있어요. 매 네 곡짜리 그거 하나 할게요. 예, 젊음의 노트 그 아 젊은 하트 하트 옆집 누나 한 네 곡짜리 하나 보내드리고 예? 아 저거 까먹었다 저거 그 앞에 보면 저거 있어요. 강산아이랑 그거 먼저 해주세요. 강산아이랑 그거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옆집 누나 네 곡짜리 하나 하고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신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우리 팬들분 좋아하시는 거 이제 콩깍지가 간다 이것도 있고 하트도 있고 맥곡 네 곡만 해서 자 이제 다 나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네 곡짜리 자 신나게 놀아가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됐어.
Oh,
우리 뒤에서 우리 장고 쳐주신 우리 훈반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마음이 훈반님, 오리 훈반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진짜 여러분 덥지요? 아니 춤추다 보니까 좀 신나지 않아요? 덥지요? 춥다는 거 전부 다 가만히 있어서 추운 거지. 겨울에 움직이면 운동하면 추운 것도 없어. 봐봐봐 이게 뭔지. 아, 우리 어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가씨. 예. 아가씨. 예. 아가씨 맞죠? 그럼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서오세요. 그 여자의 마스카라. 예. 이제 오늘은 발음이 괜찮아요. 자, 그 여자의 네? 1-5번 그 여자의 우리 신도사님 신청곡 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거 하나 하고. 예. 내가 보면 아가씨는 제일 예쁘네. 아이 그럼요. 저보고 흥분 안 된 것도 전부 다 뒤진 것들이에요. 저 흥분해야죠. 자, 그 여자의 마스카라. 자, 한 거 우리 신도사님 오래간만에 만났고요. 우리 신도사님 좋아하신 노래. 아, 그때보다 얼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예. 뭐, 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아픈 데는 없죠? 산에 가려고? 산에 못 알아봐요. 아우, 어서오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뭐 좀 털어드릴게요. 아우. 말 한 번 더 주고 죽었는데, 못 털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여자의 마스카라. 이거 한 곡 올려드리고, 또 신나게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까 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재밌게 놀다 가시고. 우리 저쪽 우리 난타팀이 오셨나봐요. 그쵸? 어떻게 됐어 난타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난타팀 이름도 몰라. 아 미리 공부해주고 이따가 나오면 되잖아. 그리타 뭐 미국년들이야? 그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아 그리타. 아, 한국 피전한테 우리 난타 협회에서 오셨구나. 아, 아이고, 어쩐지 옷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아유, 한결같이 몸들이 다 푸짐해서 참 좋네. 아, 내 스타일이네. 자, 그러면 그 여자의 마스카라. 잠시 후에 우리 피전난타 또 우리 여러분들 단체로 모셔보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잘 오셨어요. 우리 찰떡선이 공연단, 우리 한달의 품바 공연단에 오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 다른 데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여기 이 어상에 와야지만 볼 수 있고, 전부 다 또 우리 에이스 미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또 여기 한달의 품바의 에이스, 오리 품바. 나 네 젖이 제일 마음에 든다. 아, 하지만 나 흥분되면 일을 못해. 마음의 품바는 날씬한데 저 좀 키워라 이냐. 저 좀 키워라. 저 끝나고 자 사람이 좋을 수 있어야지. 아, 난 그래서 자 그럼 이번에는 자 그 여자의 마스카라 한 곡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짓게 북을 한번 쳐보고 예, 잠시 후에 또 우리 또 멋진 공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1-7번에 찔레꽃 예, 찔레꽃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거 그 마이크 대신 주실래? 네, 네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의상들이 다 멋있네. 나도 어저께 저런 거 입었는데 예, 금색 금색이 돈이 들어오는 색깔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나쁜 애군 없으시다고, 자, 북자, 북을 한 번, 예,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 한 곡 하고 지금 몇 시인가요?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모르겠네. 지금 몇 시야 지금요? 자, 몇 시까지 지금? 아, 맞춰 했네. 자, 그럼 마지막 노래. 자, 이번에는 우리 저기 좋아하는 노래, 약간 분위기 있는 걸 하나 하고, 자, 그 장윤정의 너 떠난 후에 곡. 네, 네, 그냥 찍어야 돼요. 저렇게 해서 두 번 내려가고, 자, 지수 거 빼고 한 곡 하고, 자,
저 콩까지 한 바는요, 여기서 굴러가고, 우리 뒤에 또 우리, 예, 뒤에는 누가 나오시나요? 우리 아주 이쁘고, 날씬하고, 우리 또, 예, 또 몸도, 웨이브도 잘 되고, 어제 보니까 엉덩이도 잘 들어가고,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엉덩이가 잘 들어가서 너는 좋겠다고. 자, 그래서 우리 이쁜 향단이 품바님 모셔볼 테니까 여러분들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 가득 되시고요. 마지막 곡, 너 떠난 후에 한국 가면서 콩과 춘바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음악합니다. 출발. 그렇지. 두 번만 내려. 올리지 말고 내려. 올립니다. 출발. 이제 와서